자, 336번부터 질문 나온 거. 자, ITM 지수로 구분해서 맞으죠? 자, 지수 로그 분정식. 자, 첫 번째 질문, 336번. 와이는 fx가 이같이 굴곡이 있는 지금 현재 3차 함수 그래프인데 몰라도 되고요. 직선 y는 gx는 1차 함수 직선이야, 그치? 자, 부정식이 이런 걸 만족해야 돼. 자, 미스가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얘는 감소 함수 그래프구나. 지수랑은 관계없죠. 자, 이거를 보여보세요. 중요한 거는 미치보다 감소 함수야. 그럼 따라서 지수식은 반드시 방향이 어때야 돼요? 반대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함수값이 fx가 gx보다 큰 부분 차지라는 얘기거든? 큰 부분? 자, 그래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양이, 자,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치? 예. 네. 직성이 여기 이렇게 두 점을 지나네,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y는 gx. 자, 곡선이 y, fx. 점의 좌표, 여기 x좌표 봤더니 a, b점이 있고, 여기는 만난 교점의 x좌표, 여기가 c점이 있고, 여기 x좌표 d가 있다. 자, 함수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위에 위치한다는 얘기니까, 자, 이 교점, 여기 교점 나오고, 교점 여기 나오고, 그 다음 교점 여기 나오죠. 교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와봐. 얘는 fx가 gx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교점 내에서 봐봐. 얘는 gx가 fx보다 위에 있어. fx가 더 작은 거야. 이건 안 돼. 자, 이번엔 오른쪽, 여기 볼까요? 얘는 fx가 gx보다 위에 있어.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교점 오른쪽으로는 gx가 fx보다 위에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여기야. 그러면은 a보다 어때야 되냐면은 작은 쪽이야. 그치? x범위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범위는 0부터 해당되는 x, 교점 x좌표 보는 거야. 0부터 c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영역은 여기야. 여기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x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그죠? 예.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0도 들어가고, 예, c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도 들어가고요. 이 범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해하는 문제죠. 그래서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또는 이 범위도 되는 거니까 x는 0부터 5도 됩니다. c도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340번. 자, a의 x제곱이 반복하고 있는 문제예요. a의 2x제곱 빼기 28a의 x제곱 플러스 b의 값이 0보다 작다. 자, 이거에 해를 풀어봤더니 뭐가 나왔다? 해가 0부터 3 사이. 자, 이런 범위를 풀렸을 때 맨 마지막에 조건을 보니까 여기 a가 무슨 범위에 해당되죠?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 범위에 해당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a의 x제곱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a의 x제곱을 t로 바꿀게요. 자, 바꿨을 때 제한변적이 반대 양수, 그치? 그런데 제한변적이 또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집어넣을 때 제일 큰 값이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얘는 t의 범위를 잡을 때 x에다가 0제곱이면 a의 0제곱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t의 범위가 잡힌다는 뜻이야. 자, a의 0제곱은 1인 거고, 그지? 그럼 아무튼 1보다 큰 수가 될 거고, 그러면은 제한변적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부등식을 볼게요. 자, 이 부등식을 봤더니 t의 제곱 빼기 28, 그 다음에 t, 그 다음 플러스 b가 0보다 작습니다. 이거의 범위가 결국 t의 범위가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근과 계수의 관계를 봐도 돼. 두 근이 1과 a 3승이니까 합이 28. 두 근의 곱이 b.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부등식을 본데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t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고 t 빼기 a3로 묶을 수 있고 그럼 이걸 전개한 게 20번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가 보통 정석이죠. 자 이렇게 전개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럼 요식과 요식을 비교하면 되겠지. 같은 식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a3제곱 더하기는 얼마가 됩니다? 자 28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a3제곱은 b가 되겠다 그지? b는 벌써 나왔는데 a3제곱이 얼마니까? 27이니까 b는 27이네요. 자 그럼 a 값은 1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3이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네. b는 6이 될 거고요. 네, 됐죠? 치환했을 때 t 값이 가려야 되는 범위가 새롭게 나온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해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네. 자 정리하시고 348번 자 어떤 문제인가요? 위에는 2의 x제곱이 반복하고 있는 부정식이고 밑에는 3의 x제곱이 반복하고 있는 부정식이네. 자 2의 2x 플러스 1제곱 자 빼기 33 곱하기 2의 x 빼기 2제곱 그 다음에 이 값이 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이런 첫 번째 부정식 이거 먼저 풀까요? 이걸 1식이라고 풀고 두 번째를 여기서 풀게요. 9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이 12보다 큽니다. 얘를 2식으로 볼게. 자 얘는 2의 x제곱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또 치환을 통해서 보자. 얘는 t의 값인데 양수. 자 7을 써봤더니 2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t의 제곱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승이 내려오죠. 그럼 4분의 1이 내려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3 그 다음에 t의 제곱 그 다음에 2를 이하할게요. 플러스 1 이것이 0 이하가 되니까 됐죠? 그럼 양변의 4를 한번 곱해볼게. 식이 8, t의 제곱, 마이너스 33, t의, 아이고, t의 제곱이 아니구나. t였다, 예. 네, 잘못했어요. 자, t, 그 다음에 4 곱했으니까 플러스 4. 자, 다행히 인트로가 되는데, 그치? 그냥 되겠네. 자, t의 범위는 뭐냐면 4의 값 범위로 나오는데, 얘는 하나는 8분의 1 나오죠? 이쪽이 8분의 1 나오고, 이쪽이 뭐가 나옵니까? 4가 나와요. 이렇게. 둘 다 양수가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위를 구하는 건 x 범위로 하는 거니까 2의 x제곱을 다시 환원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2의 x제곱이야.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자, 증가함수. 그럼 부동산은 가만히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여기 2가 될 거고. 첫 번째 식에서 이런 일이 하나 문제냐, 그치? 자, 두 번째. 자, 3의 x제곱을 마찬가지 t라고 치환해볼게. 3의 x제곱을 t. 뭐, 여기 따로따로 풀어서 상관없는 거죠? 네, t. 양수. 자, 일단은 여기가 3의 x의 제곱에 대한 다 제곱이니까 t의 제곱.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t가 될 거고, 자, 1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양수. 그러면 3, 4, 12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사이드. t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근데 여기는 나올 수 없죠. 왜냐면 t의 값은 양수범위니까 여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만 가능하겠다. 그치? t의 값은 양수범위. 여기 다시 바꿔. 선언시켜. 3의 x제곱이구나. 예, 그러면 3은 증가함수 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 지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x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연립 부정식을 부르시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 범위는 1보다 크면서지. 이렇게 그려지. 그 다음 2 이하가 되겠지. 이게 최종 범위가 되겠네. 그죠? 자, 이때, 알파가 여기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베타가 이 값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은 3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정리하시고. 사진 찍은 거 분명히 집에서 꼭 활용하죠?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 아니지? 그리고 그대로 그냥 배고 베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자, 이번에는, 349번. 문제 좋다고 했죠? 자, 별표 3개.
그래서 너네 그 일반 시중 교재 풀 때, 아, 선택할 때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할줄 아는 친구들은 사실 어디를 보고 푸냐면은, 아, 어디를 보고 그 문제집을 선택하냐면은 해설지를 보고 선택한다. 사실은 해설지를 딱 살펴봐. 해설지가 어떤 문제집이 좋냐면은 풀이 방법이 단순하게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뭐 다른 풀이 이런 거, 다른 풀이가 여러 종류로 나온 것들 있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거야. 단순하게 풀이가 하나로 접근한 게 아니라 막 그래프로도 접근하고 경우의 수로도 접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다양하게 접근해서 해설을 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해설지 사용하는 방법 잠깐만 알려줄게. 내가 어떤 문제를 맞았어.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서 맞았어. 그러면 그건 틀린 거야. 알겠어? 시간이 터무니없게 만약에 3분 이상이 걸려서 내가 풀었는데, 아, 문제 어려우니까 뭐 그래, 넉넉잡고 5분이라고 하자. 5분을 넘게 낑낑대면서 풀었어. 풀긴 풀었어. 잘한 거야. 잘했는데 그럼 표시를 해야 돼. 내가 틀린 거야 사실은. 시간에 그래 못풀 거야 처음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낑낑대고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해설지를 봤어. 혹시 몰라서 해설지를 봤는데 내가 해설하는 것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 해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가 낑낑대고 풀었을 때 넘어가지 말고요. 해설지를 꼭 확인해 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참신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설지 도움은 그렇게 받는 거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요. 너희들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해설지 확인합니다. 어? 해설지 보면 맞느냐? 아니에요. 그게 해설지 공부하는 방법이야. 맞은 문제를 해설지 보는 거야. 아니니?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한 풀이보다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걸 터득하라는 얘기야. 민찬아 무슨 얘기 알겠죠? 뭐라고 했어 선생님?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랑 그렇죠 언니. 그래서 해설지를 뭐라는 얘기예요? 해설지를 펴놓고 풀면 안 돼요. 수학 못하는 애들이야. 절대 성적 안 올라. 해설지 펴놓고 하는 애들 있지. 절대 안 오른다 성적.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은 습관 바꿔야 된다. 절대로 바꿔라. 안 올라. 시간 버리는 거야. 그 시간에 PC방 가서 공부, 저기, 게임하는 게 나아요. 자, 조건이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거든? 그러면 보통은 절대 부등식이라며. 또 만약에 이게 2차 부등식이었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냥 X에 관한 2차 부등식 나왔어. 그럼 너네들이 풀었던 방식이 뭐냐면, 2차 품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2차 품선이란 게 어디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이야. 모양이 이게 X축과 만난 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점일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치? 생각했는데, 얘는 어떠한 X를 다 집어넣어도 양수 개념이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어떠한 X를 대응시켜봐도 Y가 양수인 거는 얘밖에 없어. 그럼 이때는 판별식 연구는 어때요? 예? 판별식 연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지 판별식 연보다 큰 거지. 접하면 판별식 0인 거야. 그치? 판별식 연보 작다 푸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그렇지 못해요. 얘는 X에 관한 부등식이 아니야. 자, 2의 X제곱을 뭐라고 쳐냈어? T라고 쳐냈어. 그럼 양수야. 그럼 제한변이 나와. 자, T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T 플러스 K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게 품순인가 뭔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판별식을 잡다, 이런 거 잡다 풀었어. 다 맞았어. 근데 아니야. 풀이 틀린 거야. 그래서 풀면 안 돼요. 얘는 제한변은 있어요. 제한변은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을 보여줄게. 그래프가 이렇게 됐자. 그죠? 아,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겠구나. 그래, 아래로 블록만 그려봐. T축의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T의 값이 무슨 수예요? 양수, 여기서만 나와. 그러니까 얘는 제한변이 0이야. 근데 0보다 크다 그랬죠? 여긴 안 들어가. 그럼 값이 이렇게 나와. 그지? 전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주어진 y가 y가 그때 나오는 함수값이 y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여기서 나오는 최소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 이제 참이야. 자, y가 여기라는 그래프가 여기 있죠? 그래프가 두 개야. 2차 품수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y골 여기라는 상수함수가 있죠? 상수함수가 여기야. y골 0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는 항상 이 분홍색 부분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결국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두셔야 돼. 자,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k-1이에요. 그게 0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등호가 여기 있잖아. 등호가 0이어도 되지. 그때는 이 함수값이 0이어도 되는 거지. 그때는 등호가 있는 거야. k는 1보다 크면 이렇게 크는 거지. 그죠? 따라서 정수 k라 했나? 정수 k가 하면 최소값은 2가 되지. 그러니까 정수 k 최소는 최소 값이라 했죠. 네, 최소 값은 계속 2가 정답이죠. 이렇게 풀죠. 알겠죠? 자, 바로 풀이. 자, 이런 방식도 괜찮은 거야. 그래프를 두 개로 해석하지. 그럼 K범위를 잡는 거니까 K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는 거지. 그래프를 두 개로 해석해. 어, 뭐야, 뭐라고 쓴 거야? K라고 썼죠? K만 남기고 나머지 넘겨요. 그럼 식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이런 식으로. 그럼 제한된 변형에서 얘를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프를. K가, T의 값이 양수인 범위에서 얘를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럼 상수함수가 있고 2차 품수선이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이 함수를 그려볼게. 얘는 식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그죠?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세로축 y축 가로축 t축이야. 복지점이 현재 1,1이죠? 위로 볼록이야. t라 0주번이 0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그래프가 전체에 다 나온 게 아니라 어디만 나와요? k값이 양수인 범위에서만 나와. k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나와. 여기는 안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만 나올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 분홍색인 부분보다 누가 높아야 되냐면 상수함수 k가 높아야 돼. 상수함수 k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려면 k는 여기서 나오는 1보다 없다면 돼. 무조건 위에 있으면 돼. 그치? k는 1보다 큽니다. 그럼 경우는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지? 해석은 두 가지 세면 2방법을 추천해. 사실은. 봐봐. 단순하게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자체 축의 위치가 안 잡힐 수도 있어. 어려워져. 축의 위치가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쉬운 거야. 그럴 때는 그래프를 두 개로 바꿔서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사진 잘 찍어 놓으세요. 자, 찍어 놓으시고 필요한 사람들 옆에다 이거 포팅하세요. 포팅할 시간 줄게. 이 문제 옆에다 포팅하세요. 349번 옆에다 포팅하세요. 포팅 업무서라. 자, 교수님 좋죠? 자, 쉬어되죠? 자, 얘도 조건은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은 항등식 내지는 절대분수식 계산인 것 같은데, 아, 2차 분수식이구나. 지수 분수식이 아니네. 그냥 2차 분수식이네. 3의 t제곱은 상수값이야. 상수 변수가 아니에요. 3의 t의 제곱 플러스 3. 상수야. 상수. 이게 1차항 계수고 그냥 상수항이야. 예, 문자는 x야. 2차 분수식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함수가 0보다 클려. 그래프를 항상 연상하는 거야. 그럼 항상 x축에 대해서 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0보다 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 모양을 확인했어. 자, 최고차항 계수가 문자로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꼭 판단하고, 0이 아닐 때는 얘가 양수야 돼. 그래야지 아래로 블록이야. 그런데 얘는 판별식만 따지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판별식 얼마냐? t의 제곱. 3의 t승 플러스 3의 제곱. 자, 마이너스 4의 c. 그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를 large a 정도로 봐봐.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럼 식이 a, 가로 a 빼기 c가 되니까. 그죠? a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식이 여기가 3의 t의 제곱이야. 바꿔볼게. 3의 d의, t의 제곱 플러스 4. 이걸 풀면 되는 거야. 자, 이때 t의 범위 잡는 거니까. 그럼 3의 t의 제곱은 이쪽에 마이너스 3 나오고 이쪽에 뭐가 나오고요? 4가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맞나요? 맞죠? 어? 오른쪽이 9 아니에요? 다시요. 오른쪽이 4가 아니라 9 아니에요? 아, 9인가요? 빼는 거. 아, 그래요? 맞나요? 괜찮아요? 잘못했네요. 9가 되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증가함수 개념이니까, 얘가 3의 제곱이고, 이게 3의 마이너스 제곱이고. 그럼 여기만 비교하면 되겠지? 뭔가 큰 거 아니야? 예? 다시요. 그 3의 마이너스 1승이 아니라 3의 t제곱이니 0보다 크니까. 아 그러네요. 완전히 정신없네 오늘. 여기 편집 띡딱 편집 잘못 봤다. 3의 마이너스 1을 봤다. 야 이거는 어차피 양수니까 여긴 따지지 않아도 되죠. 양수는 어차피 음수도 항상 큰 거니까 여긴 따지지 않아도 되겠다. 아 조금 선생님 인간이죠? t는 그러니까 2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야. 이유를 보면 이게 돼. t가 뭐 양수해야 됩니까? t는 음수여도 상관없는 거지. 지수값이니까. 네. 그래서 답은 네, 5번을 잡아야 돼요. 여기 어차피 음수니까 항상 양수야. 네. 자, 넘어갈게요. 355번. 자,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문장이 길게 나왔다는 차분하게 읽으면 문제가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 헷갈리면은 규칙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조건이 다른 두 배양기 A, B에다가 박테리아를 넣었더니 배양기 A에서는 박테리아가 1시간마다 2배로 늘어나고 배양기 B에서는 박테리아가 3시간마다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자, 일정한 시에 박테리아 수를 두 배양기에 똑같이 넣었어. A 배양기와 B 배양기에 박테리아를 그냥 처음에 들어간 게 A라고 해볼까? 처음에 똑같이 A가 들어갔는데 A 배양기는 1시간마다 그 백체수가 뭐냐면 두 배로 늘어나요. 써보면 되는 거야. 다시 이 상태에서 1시간이 늘어나. 다시 두 배가 되는 거야. 그죠? 규칙을 찾는 거니까 이걸 잘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이죠. 또 한 시간 하면 여기에 또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치? 자, 이번에는 T 배양기야. T 배양기는 몇 시간마다? 3시간이야. 3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그 개체가 4배가 된다 그랬어. 다시 3배가, 그 시간이 흘렀어. 다시 4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 4배야. 이런 식으로 안 되자. 그치? 그럼 지수가 어떤 규칙을 품고, 2에 대해서 지수가 1시간이 늘어나면 1, 2시간이 전체가 늘어나면 2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3시간이 늘어나면 2의 3제곱꼴이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두 배양기의 박테리아 수의 합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지. 그치? 박테리아 수의 합이 처음 넣은 박테리아 수의 합액 2A죠? 그거에 몇 배가 됐을 때? 40배가 됐을 때 처음 넣었던 박테리아 수의 합에 몇 배? 40배가 되었을 때. 그럼 여기로 보여야 되네. 그치? 그러면 시간이 똑같이 흐를 거니까 t 시간이 흘렀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자, 얘는 1시간 흘렀을 때, 2시간 흘렀을 때, 3시간 흘렀을 때,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이게 t 시간 흐르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이게 3시간 늘었을 때 1승이야. 그치? 그러면 6시간 흘렀을 때 2승이야. 그럼 당연히 뭐 1시간 흘렀을 때? 3분의 1. 그치? 그럼 t시간 흐르면? 3분의 t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자, 헷갈리면 이렇게 보란 말이야. t가 3시간이야. 그럼 얘가 비로소 1승이 되는 거야. 시간이 6시간이야. 그럼 여기다 6을 넣었을 때가 4의 제곱이 되는 거야. 맞춰보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t
TC 환율로서 때 개체가 1호랑 6이 되는 거거든? 그럼 두수의 합이지, 지금. 인대에서. 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게요. 식이. 여기가 2의 T의 제곱 A. 그러면 A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4의 3분의 T의 제곱. 그럼 지수 감정식이 되겠네. 시간이 흐른 거니까. 자, 이것도 얘 약분 할게요. 자, 그럼 식이. 자, 이건 2의 거듭제곱이고, 이거 2의 거듭제곱이거든? 그럼 이를 일단 써볼까요? 그럼 3분의 2t 제곱. 이렇게. 그 값이 얼마가 되었다? 80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치환하냐 할까? 3의 t의 제곱이 제일 작은, 단위수니까, 여기를 뭐 문자로 t, 아, x로 한 다음에, 여기를 제곱골로 보면 세제곱이지. 자, 선생님 이렇게 볼게요. 2의 3분의 t의 제곱을 너네가 문자로 바꿔봐. x가 없으니까 x로 하자. 그죠? 얘는 양수 값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 세제곱이야. 그럼 x의 세제곱이야. 그 다음 여기는 6의 제곱이야. 플러스 x의 제곱이야. 그 다음 80을 넘기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가 하나 3차 방정식 거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x에다 뭐를 집어넣어서 고차방식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 인수분해법. 80의 압수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1 같은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2도 안 되겠죠? 3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4는 될까요? 될 것 같은데, 64 더하기 16. 딱 빼기 80 이거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5 같은 거 넣는 거야. 안 되면, 6은 안 되죠? 8 같은 것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아, 0이 됐어. 자, 인수분 해볼게. 자, x 빼기 4. 자, x의 몇 제곱? 2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몇이 더합니까? 플러스 4개가 더하죠? 플러스 5개. 제일 마지막에 몇으로 끝나? 플러스 20으로 끝나. 조립제법을 한 거 다 배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값이냐? 두 가로식을 곱해서 연관했다는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 0인데 얘는 판별식이 얼마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은 작아. 얘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지. 떠있지. 그럼 얘는 항상 양수지. 항상 양수지. 그지?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양이야. 그럼 여기가 0이어야 돼. 그래서 x는 4가 되는 거고 x를 다시 환원하면 되는 거지. 그치? 2의 몇 수? 3분의 t의 제곱이 4가 됐으니까 자, 양면에 몇 제곱 할까요? 자, 이거 바꾸면 되겠구나. 2의 거듭제곱이니까 여기를 2의 제곱 바꾸자. 그러면 지수가 얘랑 얘랑 같아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3분의 t가 몇이니까 2가 됐으니까 t는 6이네요. 6, 6이 맞아요? 네, 6시간 맞아요? 아, 8시간이었구나. 조사하면 되겠다. 자, 사진 찍으세요. 이 문제는 뭐가 좋으냐면은, 먼저 여러분들 규칙을 파악해야 되죠? 규칙을 파악하고, 예, 간단하게, 위에 있는 식은 간단하게 t에 관한 지수꼴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건 단위수를 맞춰보면은, 3시간에 1이니까, 1시간에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거를 지수를, 분수 지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치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를 파악하는 해석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수 방정식을 풀 수 있냐를 보려고 하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능으로 따지면 몇 점 따야 될까? 이 정도는 4점이야, 4점. 자, 넘어가 볼게. 자, 지수 로그 분수까지 이제 지수 분수 끝났고요. 로그 분수 볼게. 자, 한 질문이 다 합쳐서 한 7번 문제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쳐 470번 문제 할게요. 자, 로그 분수지. 자, 470번. 아이고, 너무 넘어갔다. 여기야. 로그 분수식은 주의할 점이 항상 밑과 진세 조건을 먼저 따지고 풀자는 거. 얘는 밑이 4가 됐고 밑이 3분의 1이구나. 그치? 자, 일단 써볼게요. 로그 4의 x 더하기 4의 세제곱. 그 다음 여기가 로그 2의 3x. 자, 부정식. 자,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세제곱 아니에요? 세제곱 아니에요? 제곱이에요? 네. 아, 세제곱처럼 보이지? 고마워. 문제 잘못된 것을 보여줘.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틀잖아? 답이 안 나오면 어디가 틀렸지? 계속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못 다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잡아줘.
자, 일단은 봤더니 진수 조건부터 따질게. 얘는 무슨 수야? 얘는 양수야. 10에 변형하기 전에 조건 잡아야 돼. 얘도 무슨 수야? 양수야. 자, x 더하기 4의 제곱이 양수여야 돼. 그럼 x는 뭐만 아니면 돼? 그렇지. x는 마이너스 4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야. 그 다음에 x는 무슨 수? 양수. 그럼 요 조건인데? 아, 양수니까 얘랑 얘랑 조건은 어차피 얘가 안 나오네. 그치? 예. 그럼 요 범위에서 풀면 되겠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됐죠? 자, 아무튼. 조건에. 아무튼 얘를 이렇게 풀어봤더니 2는 내려올 거고. 어, 미수를 맞출 수 있구나. 그치? 그럼 여기 차라리 이렇게 바꿀까? 밑이 2잖아. 그럼 여기 2의 점 바꾸자. 그럼 여기 2를 얘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밑을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하자. 그럼 얘는 로그. 자, 2의. x 더하기 4의 값이 로그 2의 3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밑이 지금 증가하는 수법이니까 진수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치?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을 넘길게요. 그럼 2x가 작거나 같대 4보다. 그럼 x는 2야. 자, 이게 첫 번째 범위에서 틀렸어. 1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조건 제일 마지막에 따질게요. 됐죠?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은 로그. 자, 밑이 3분의 1이야. 그 다음 진수가 x 플러스 2가 됐고요. 자, 이런 식이네, 그치? 자, 얘는 봤더니 밑이 3분의 1이 감수함수인데, 아, 진수가 안 뜯었구나. x 더하기 2는 분명히 양수.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 그치? 자, 거기에서 풀게. 그럼 x 더하기 2는, 자, 지수 법칙을 쓸까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치? 근데 감수함수기 때문에 방향만 바꿔놓으면 돼. 그럼 이게 3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3이겠죠? 그럼 x는 2를 넘기면서 풀면 x는 1이야가 나오겠다.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조건에서 푼 거지,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x가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서 얼마? 예, 1이야. 이렇게 나오겠다. 자, 여기 다시. 얘는 조건에서 얘가 나왔었지. 그럼 x는 무슨 범위일까? 0보다는 크면서 어떤 범위? 예, 2 이하가 나오면 되겠다. 그치? 맞나요? 됐죠? 마이너스 4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안 들어갔죠? 예,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랑 이 범위의 뭐? 공통 범위고 하면 되겠다. 그치? 예, 공통 범위. 그러면은 공통 범위는 양수이면서 2하니까 아, 여기서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거나 같이 끝나오겠는데? 그치? 다시 0보다 크고 2하가 나왔어.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 다음 1이 나왔어. 네,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그려서 보세요. 그죠? x는 0보다 크면서 1이하가 되겠다. 어, 이렇게 두면 되겠네. 네, 그죠?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x1인데 그러면 자연수 x 잡으면 되겠죠? 문제 자체도 자연수라고 했구나. 그럼 x는 일단 양수 범위에서 푸는 게 맞아. 자, 찍으세요. 자, 이번에 471번. 자, 문제를 할게요. 반드시 조건 따져야 된다는 거. 어, 자, 이거 1번이었구나. 자, 하나는 로그 부등식, 하나는 지수 부등식. 식이 2 곱하기 로그. 자, 밑이 10이에요. 진수가 x 더하기 3이고, 자, 이쪽은. 자, 로그. 여기는 5x 더하기 15라고 하는 진수. 자, 이거 1식을 먼저 풀게. 자, 조건을 맞춰봤더니 얘는 x 더하기 3이라는 진수가 양수. 여기도 진수 5x 더하기 15가 양수.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똑같네요, 범위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요 범위에서 푸셔야겠네. 자, 물어봤더니 여기를 2로 올려야겠는데, 지금 보니까. 자, 요 식이 뭐라고요? 로그. x 더하기 3의 제곱. 그럼 여기 진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미수가 10이니까 증가함수.
설명 안 봐도 돼, 괜찮아? 네. 자, 여기가 x 제곱 더 6x 넘기면 플러스 1x. 자, 9, 그 다음 넘기면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해. 자, 인수분해. 그럼 4일까? 요 범위에서 얘가 나와야겠다. 그치? 어, 똑같네. 뒷부분이 똑같네. 네, 그럼 범위가 얘가 맞네. x는, 자, 마이너스 3부터 a2까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범위 풀린 거고. 자, 여기가 1식. 두 번째 식, 지수. 2의 x 더하기 몇 제곱? 3 제곱. 그 값이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4는 2의 제곱인데, n 증가하니까. 어, 지수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3의 값이 2보다 크다? 그럼 x는 1보다 크다. 아,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공통 범위 찾으면 되겠다. 그치? 됐죠? 예, 네, 그래서 결론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낮다. 이 범위에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게 최종 답이네. 네, 됐죠? 자, 넘어갈게요. 다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470. 자, 2번. 조건이 모든 실수 x예요. 자, 또 무슨 절대수식 개념인 것 같아. 로그 2의 x를 치환해도 얘는 제한면역 있습니까? 로그는 제한면역 따로 없다 그랬죠? 특별하게 x범위 안 나왔으니까. 자, 모든 양수야. 어, 선생님, 양수니까 제한면역 있는 거잖아. 이거는 로그식에 대한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자, 로그 2의 x. 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로그. 자, 2의 x 더하기 8 곱하기 로그. 자, 2의 k 양이래. 치환해볼게요. x가 양수인데 당연히 진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했어. 그럼 얘는 제한변력 없지. 모든 실수야.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식이 t의 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여기는 그냥 상수값이죠. 8 곱하기 로그 2의 k. 자, t에 관한 몇 차 분식? 2차 분식. 근데 절대 분식이야. 자, 앞에다 y 붙이면 가로축이 t축이 돼. 가로축이 t축. 아까 풀어봤던 형태인데, 가로축이 t축일 때, t는 모든 실수거든? 그럼 다 나오죠? 그럼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데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t에 대해서는 양수 값이야. 그러면 판별식만 따지면 되겠죠. 왜? 아래로 볼록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죠? 자,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게 음수면 되는 거고, 판별식은 음수야. 자, 그래서 8로 나눠볼까요? 8로 약분했더니 2 빼기 로그 2의 K. 그럼 로그 2의 K는 뭐보다 큽니다? 2보다 큽니다. 증가하죠? K는 2의 제곱보다 어떻다? 반환 바뀌지 않죠. 따라서 K는 4보다 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죠? 양수 K범위니까 통화됐어요. 자, 밑에 473번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 얘도 양수 X는 진수 조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자, 로그. 자, 빛이 하나는 5분의 1. 자, x 곱하기 로그. 자, 여기 5의 x 플러스 10. 자, 이것이 25 곱하기 로그 5의 k. 로그 5의 미수가 이제 증가함수 경우에 맞춘 게 더 쉬우니까 여기를 한번 변환합시다. 자, 5분의 1이면은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 올라가서 이렇게. 그럼 로그 5의 x를 뭐라고 해볼까? t로 찾아보자. t는 그럼 모든 실수. x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t도 모든 실수. t는 모든 실수. 자, 식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t 곱하기 t 플러스 10. 그 다음에 이쪽이, 이건 상수값이네. 25 곱하기 로그 5의 k. 저건 치환 못하니까.
자, 얘를 전개해서 얘를 넘겨보자. 공식이 t의 제곱 플러스 10t 그 다음 플러스 25 곱하기 로그 5의 k 그것이 0 이상. 그럼 전문량은 똑같네. 그럼 앞에다가 y를 붙여보면은 얘는 t에 관한 2차 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 개념이니까 가로축 T축이 되면서 T의 자리가 어떤 값을 넣어도 0 이상이야. 모양이 얘가 돼도 되죠. 얘가 돼도 되는 거죠. 0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판별식 0으로 작은 거죠. 그죠? 얘는 판별식 0인 거죠. 판별식 0이야가 되겠지. 자, 판별식 풀게. B' 되고, 자, 마이너스 AC. 그게 0 이하. 자, 25를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 로그 5의 k는 얼마 이상? 1 이상. 증가 함수 k는 5의 1승보다 이상입니다. 네, 정답. 됐죠? 예. 네. 문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474, 475, 478. 자, 실근을 가질 범위, 중근 가질 범위, 모든 근이 은근일 범위, 뭐, 지난번에 정석 기본문제에서 풀었던 거, 비슷한 문제. 자, 2차 감정식이에요. 그럼 x를 뒤에 놔둘게요. 문자니까. 1차 계수를 마이너스 로그 a로 봤어요. 네, 이게 1차이고 이게 2차이야. 그럼 이건 계수가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3차.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무슨 근을 가졌다고요? 실근을 가졌다고요. 모든 계수가 실수죠. 1도 실수, 그 다음에 로그 a도 실수, 얘도 실수. 그럼 판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실근을 가진 조건이 뭐죠? 판별식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0이면 서로 같은 두 식은. 자, 판별식 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것이 0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자, 로그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a 네, 마이너스 12 자, 62 예, 인수로 되는 거고요. 자, 로그 a는 값이 그럼 사이드 6 이상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그죠? 예, 증가가 두면 그러면 a는 값이 10의 6승 이상이거나 아니면 a는 10의 마이너스 2승 보다 작거나 같다. 100분의 그치? 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A가 무슨 수예요? 조심할 거는 얘는 양수예요. 그쵸? 그러면 좀 틀렸죠? 그죠? 여기 양, 음수 나와버려요. 반드시 여기다가 0 붙여야 돼요. 주의해야 돼. 이렇게 붙이면 네. 되겠죠? 예? 뭐가 이상한 이상해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아니 그 A가 100분의 1보다 크고 10의 6배속보다 작다라고 하고 인수를 잡겠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6, 22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 6 사이드 6, 2, 3, 그 다음 마이너스 2야 힘들잖아. 아, 실은 같지 않도록이야? 아, 진짜 씨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도 문제 잘못 읽었네. 실근을 가질 법이잖아. 네. 그럼 얘 뭐야? 판별식이. 네, 이건 실근을 가진 범위 없고요. 네, 문제 잘못 읽었네요. 실근을 가지 않는데요. 네. 그럼 0도 잡아야겠네. 뭐, 이렇게. 자, 잘못되면 얘기하세요. 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 아까 똑같아요. 아, 시간 좀 걸었다. 자, 전개했더니 로그. 자, 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a 빼기 12 이렇게 6이 12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드 아 사이드값 자 이쪽이 마이너스 2 나오고 이쪽이 6 나오고 그럼 증가함수 그렇지? 그럼 a는 10의 6승 보다 작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보다 큽니다. 양수기가 맞죠. 조금 따져야 되고요.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475번 별표에서 아까 3개 치라고 했죠. 지문 딱 받고 나면 쉬는 시간이 되겠는데. 자, 475번. 정답률 몇 프로? 20%. 테스트 문제 내도 정답률 20%. 자, 47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쟤는 몇 차 분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알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자, 최고차항 계수가 상수죠. 근데 이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 몰라요. 그죠? 여기가 3일 수도 있거든? 3이면은 1의 절벽이 0이 아니다.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야. 2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몰라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문자로 되어 있을 때 뭐를 따져라?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따져라. 그거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부터 따질게요.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따진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이거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얘는 항상 양이 돼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1 빼기 루트 3의 a가 0이야. 두 번째는 0이 아니야. 이렇게 들어야죠. 시작을 항상 이렇게 하셔야죠. 자, 이 값이 만약 0이야. 루프 3a가 몇이냐? 1이죠? 대입해봐요. 식이 이렇게 나와. 0x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0x 나오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럼 x 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 양수죠? 3이죠? 참.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루프 3의 a는 1이어도 돼. 그럼 a는 3이 나와도 되는 거야. 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얘가 이제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알다시피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돼? 자, 얘를 2차 품수로 부는 거죠. 그럼 얘는 아래로 굴러가면서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모양이 여기까지? 아래로 굴러가면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자, 아래로 굴러기야. 자, 첫 번째, 아래로 굴러기 거 따져야 돼. 아래로 블록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수야? 양수야. 이걸 따져야 돼. 따지냐? 따져야 돼.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자, B 프라임 제곱, 3의 제곱, 1 빼기 로그, 자, 3의 A 제곱. 자,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3의 A에 얘를 곱한 거죠. 곱한 거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정리해볼게요. 여기는 로그 3의 a제곱 나오겠죠? 그냥 할게요. 뭐, 치워내도 되고요. 마이너스 2니까 얘랑 만나면 플러스 3이죠. 아이고.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2 로그 3의 a에 여기 플러스. 잘못 봤구나. 이게 제곱이구나. 그럼 여기 두 번 나오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로그 3의 a, 마이너스 로그 3의 a니까 마이너스 3 로그. 3A. 정리 잘 해야겠는데. 그 다음 상수는 여기 1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됐죠? 1수는 되는데요? 2, 1은 1, 이렇게. 그럼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로그 3의 A가 반드시 누구하고? 2분의 1과 1 사이. 그죠? 그러면 이쪽이 증가함수니까 A는 3의 2분의 1이면 루트 3이야. 3의 1이면 3인 거야. 네, 이렇게. 그럼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맞아야 돼. 자, 얘는 로그 3의 a가 1보다 작은 거고요. 그럼 증가함수니까 a는 3의 1수보다 작은 거야. 그럼 2범위랑 2범위랑 동시에 나와야 돼. 그럼 이게 맞아. 그죠? 그러면은 결국 얘도 되는 거고 결국 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합집합인 거지.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눴을 때는 또는이란 말이야. 합집합이야, 합집합. 그럼 a는 결국에 이쪽에 3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이쪽이 루트 3이 되는 거지. 2범위지, 그러니까. 최종 정답이 여기가 돼야지. 근데 정수라니까. 그럼 여기가 대략 몇이야? 1점 몇이야? 3이고. 그럼 정수는 얼마가 나옵니까? 2하고 3 나와요. 이렇게. 1부셔야 돼. 곱하면 6이에요. 난도 있는 거다, 얘들아. 그래서 쟤 미치라고 그랬어.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나눠서 부셔야 돼. 수학상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야. 수학상 문제야, 결국엔. 자, 마지막. 다음에 78번. 아까 미생물 대한 그 문제인데요? 자, 이쪽 칩니다. 자, 이거 풀고 집어보셨다 하자. 힘들다, 그지?
꼭 사진 찍어놓고 연습하세요. 자, 478번. 실험실에서 배양 중인 어떤 미생물의 개체수는 한 시간 만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데 배양을 시작한 후 10시간 후에 이 미생물의 개체수가 처음에 2분의 5에 가려졌다. 자, 근데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죠. 자, 한 시간이 지났어. 그럼 A 곱하기 X야. 아, 비율이니까 어디라고 할까? 일정한 비율을 레이시오의 약자 얼로 쓸게요. 그죠? 다시 2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1시간이 또 흘렀어요. 2시간째가 되면은 여기에 다시 얼려있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치? 10시간이면 여기가 뭐가 돼? A 얼의 10등이야. 그 당시 처음 개체수가 A였는데 그거에 2분의 5배가 됐어. 그럼 확실한 거는 얼의 10등이 얼마가 됐다는 사실? 2분의 5가 됐다는 사실이니까. 자, 아무튼 이거요. 나중에 이용해 먹자. 자,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의 개체수가 처음에 3배 이상이 되는 것은? 처음에 3배 이상이 되는 것은 배양한 후 최소 몇 시간입니까? N시간입니다. 3배 이상이 되는 데를 찾으세요. 이거 찾는 거지. 자, 근데 조건에 보니까 무슨 값이 주어졌냐? 로그 2라. 로그 3의 값이 주어졌구나. 자, 그럼 일단 A는 약분 할 수 있고요. 그럼 R의 N제곱이 얼마 이상 나오도록? 3 이상이 나오도록.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증가가 되니까 부정은 안 바뀌고요. 그럼 N은 내려올 거고. N 곱하기 로그 R이 될 거고. 그러면은 로그 R의 값이 양이 나오냐? 이거 풀어봐야겠네. 그럼 식이 양변에 로그 붙일게. 자, 로그 R의 10수. 그 다음에 로그 여기가 2분의 5자. 이런 등가값이 나오면 좋았을 했는데. 자, 여기가 로그 12고요. 그죠? 그럼 여기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로그 얘가 4분의 10이죠? 그러면 로그 그러니까 1에서 2로그 2 뺀 거지. 그러면은 결국 로그 R의 값을 몇이냐면은 얘를 10으로 나눈 거야. 이거야. 그럼 로그 R의 값을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고 끝내는 거야. 그럼 얘가 어차피 1에서 0.60이고 그럼 어차피 양수야. 그치?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었더니 N은 로그 3을 뭘로 나눈 거야? 로그 R로 나눈 거야. 자, 로그 3이 얼마입니까? 0.477을. 아, 계산해 봐야겠는데? 자, 01에서 0.6020을 뺐어. 얼마가 되냐? 0. 끝에가 여기가 8. 얘가 9가 되는 거고, 얘가 3이죠. 그럼 얘를 10으로 나눴죠. 0.0398이야. 그치? 그러면 4,771을 뭘로 나눈 거야? 398로 나눈 거야. 알겠지? 그럼 4,771을 얘로 나누면 대략 몇이야? 이거 한 번 들어왔나요? 끝에가 1이고,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7인가요? 몇 번 들어가냐? 두 번은 안 되죠. 11점 몇이죠. 그죠? 11점 몇이니, 얘가 11점 몇이니까. 자, 몇 시간부터 가능한 거야? 열? 두 시간부터 가능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기 계산해주겠다. 그치? 여기까지 딱 떨어지는 시간이. 예. 자, 드디어 이제 상함수. 정석이죠? 7단원이 상하수 정의예요. 8단원이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단원은 사실 묶어져 있는 거야. 이걸 따로따로 띄어놨어 지금. 통으로 배워요 원래는. 근데 오늘 한 타임에 다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갖고 저 두 개 단원 끝낼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 타임으로 진도 안 나가고 선생님 그 너희들 LPM을 가지고 풀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풀지를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냥 우리가 그 쓰고 있는 그 IPM을 이용해서 문제 연습을 더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핫타임을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자, 처음에 제목이 뭐냐면은 호도법이라는 내용이 있어. 호도법. 자, 한번 따라해보고 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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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0분법. 60분법. 자, 우리가 평상시 사용했던 각도를 재는 방법은 뭐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45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 불러? 60분법이라 부르고 10, 뭐 여기 말하면 17분 이렇게 나오거든?
1분은 몇이냐면은 60분의 1분이야. 자, 1초는 뭐냐면은 다시 60분의 1분이야. 알겠죠? 뭐 이런 강의들이 있어. 근데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고요. 각도 표시했던 거 우리가 이런 방법, 60분법. 호도법은 뭐냐면은, 자, 호도. 호 자가 뭐냐? 호. 이 호, 이거 들으면 꼭 호도가 잘 생각나더라, 나는. 호는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방식이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 불러. 호도법. 자, 얘는 단위가 뭐냐면은 단위가, 자, 따라해봐. 라드. 라드는 뭐의 줄이냐면은, 줄임말이냐면은 라디알. 앵글. 아니, 줄여서 어떻게 읽으면은 라디안. 아니, 라디안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반지름각이야. 아니, 부채꼴에 반지름 있죠. 네, 그걸 빗대서 이제 영어 약자를 쓰는데 라디안의 줄임말이 다시 라디야. 그래서 호도법의 단위는 호도라고도 부르고 라드라고도 불러요. 호도가 라디야. 아니, 단위야, 이게 단위. 자, 이거 모르느냐는 거냐면은, 너네가 삼각비를 배웠는데,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를 배웠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 4분원을 놓고 푸는 방식이 있었거든? 기억나? 반지름이 있을 때? 모양이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 반지름이 1인가 여기, 세마 내리고요. 여기를 뭐 세타가 이렇게 놓고요. 세타는 그리스 문자야. 그래서 여기를 받아봤을 때, 자, 여기를 A점, 뭐 여기를 그냥 A라고 할게. 자, 여기를 B라고 할게. 뭐 여기 C라고 할게. 여기 D라, C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이때 사인 세타를 어떻게 표현했었냐? 비평각이니까, 예, 얘가 이쪽 바라보죠? 그럼 비평의 높이 비율 1분의 A로 표현했었지. 그게 A야. 그지? 자, 삼각 비율 값이 변의 길이 A랑 같아져. 그지? 자,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얘를 둘러싸는 각의 비율이었으니까, 자, 1분의 C로 표현했죠, 이제? 네, C. 자,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보통 큰 삼각형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예, 네, 1분의 B로 표현하지. 여기로 표현해야 되고요. C분의 A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비율은 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했던 방식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제1사 부면에서만 따졌던 내용이야. 자, 사인 값을 잡아봐.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세타가 점점 커져. 각이 작다가 작아지다가 점점 커져. 각이 점점 커져. 그럼 사인 비율 값이 얼마가 될까? 점점 더는 어떻게 될까? 반지름은 무조건 1이니까 1분의 2만큼, 1분의 2만큼, 1분의 2만큼, 1분의 2만큼, 1분의 2만큼. 점점 같이 어때? 커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이게 동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각이 움직여,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여. 2, 3면 쪽으로도 움직이고, 자, 3, 4면 쪽으로도 회전할 거고, 4, 3면 쪽으로도 회전할 거야. 원을 놓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움직여. 반대로 이쪽으로 계속 움직여. 그죠? 그럼 얘는 사인 값이 이제 점점 어떻게 돼? 각이 이렇게 돌아가지. 그럼 점점 이 2, 3면에서는 사인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사인 값이 암수지. 그런데 이제 반경, 자, 회전 반경이 또 이쪽으로 돌아가. 그러면 모양이 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하게 되겠지. 자, 이게 뭐야? 반지름이었어. 이것뿐에 이거지. 근데 이거는 길이는 양수지만 좌표는 음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인 게 음의 개념에서도 따진다. 음의 개념. 그럼 얘는 다시 점점점은 어떻게 되냐? 점점 떨어져요. 왜? 이게 음수 값이니까. 점점점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가상면 쪽으로 더 돌아와. 이런 식으로 돌아와. 그러면은 다시, 빗변, 이렇게 소외발 놓고,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다시 이것분의 이거, 이런 식이야.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그러면 y가 점점점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y 값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그치? 그런 것들을 옆으로 쫙 펼쳐서 그릴 거야. 그 나중에 상황도 그래프에 세울 거야. 그걸 쫙 펼쳐서. 그래서 사인 그래프 하나만 잡아놓고 볼게. 여기 비율이 1이지. 100%야, 100%.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치? 그러면은, 야, 여기서부터 쭉 시작할 거야. 0, 도부터 시작할 거야. 점점점 사인 값이 커져.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값이 이런 상태로 커져. 여기까지 웨이선면이야. 90도 가자. 90도를 벗어나, 다시. 일로 가. 그럼 다시 또 잡아서. 대칭 구조지. 대칭이면서 이렇게 내려가.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 모양이 다시 이렇게 돼. 다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360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양의 파동이 반복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거야. 그런데 문제는 왜 갑자기 호도꺼거나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은 가로축이 지금 X값이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길이죠? 길이를 90도로 표현하면 잘못된 거지. 길이 90도일 때 한 번 더 붙였지. 근데 90도가 길이가 맞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학자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게 엄연히 길인데 길이를 각도로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지, 지금. 여기가 환산해보면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각도를 길이로 표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거야. 길이를 각도로 환산하는 방식을 도입한 거야. 그래서 예, 그게 호도법이야.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잘못된 거,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니까. 자, 그럼 호도법 계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1호도, 즉 1라드의 값이 뭘까를 정의를 내려서 풀 줄 알아야 되거든. 정의를 내렸어, 수학자들이. 정의는 정리가 아니야. 증명이 필요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약속이야.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어. 그래서 1라드의 정의부터 쓸게요. 처음에 잘 들어. 개념 설명은 1 라드는 단위는 생략해도 돼. 1이라고 써도 돼. 각도에서 1이라고 쓴 건 뭐냐면은 라드라는 단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이 말은 1호도야. 자, 발음하기에는 1호도 그러면 1호도 발음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보통은 1라드 이렇게 발음해요. 알겠죠? 그럼 1라드의 정의부터 쓸게. 정의는 뭐냐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좀 표현한다 그랬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가지고 표현한다 그랬지. 너무 긴가? 좀만 짧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자,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이야. 자, 정의해서 호의 길이를 줄 잡아가지고 잴 수 있지. 쭉 줄 잡아가지고 길이가 얼마인지. 그 길이가 반지름과 같다. 되니? 그때 이 경사각이 나와. 그거를 1라드의 정의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요. 1라드의 정의는 인쇄가 뭐라고요?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무슨 길이가 같을 때? 코의 길이가 같을 때의 경사각 있죠? 걔를 몇 라드? 1라드. 고등학생들 이거 정의를 얘기해보라면 정의 못하는 사람들 많다. 1라드가 뭐니? 그러면 정의를 못해요. 1라드는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같을 때 경사각을 1라드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이게 1라드의 정의야. 그러면 이 각도가 대략 몇 걸까? 환산해보자. 너네가 이거 비례식 가지고 세워서 풀 수 있어. 자, 환산해볼게. 얘가 일종의 원의 일부분이죠? 그죠? 비례식을 해볼게. 1라드만큼 차지하고 있는 호의 길이가 되자. 어리죠? 그러면 360도만큼 차지하는 호의 길이는 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비례식을 놓을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원주죠? 그 원주가 2파의 0이야. 되니?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환산해보면은,
2파이 r 곱하기 1 라드. 그러니까 2파이 r 곱하기 라드니까 2파이 r 라드는 여기다 여기를 곱한 거야. 300만! 360도에다 r을 곱한 값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r하고 r은 약분 될 거야. 그러면은 1 라드는 몇이냐면 누구를 누구로 나눈 거니? 360도를 2파이를 나눈 거야. 그럼 다시 약분하면 파이 분의 360도가 되는 거야. 아, 야, 180도가 되는 거야. 약분했다 그랬죠? 파이 분의 180도가 되는 거야. 환산해서. 파이가 원줄 값인데 근자 값이 대략 몇이야? 3.14죠? 그럼 180도를 3.14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대략 근자 값이 몇이냐면은 57도 정도 되는 거야. 정확한 참값은 저기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참값은 내야 하니까. 근자값은 57도 정도 되는데 뒤에까지 따져보면 57도 17분 45초의 값이야. 몰라도 돼. 여기는 알아야 돼. 대략 57도 정도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나왔죠. 1 라드가 몇이라고요? 파이분의 180도라고요. 그럼 2 라드는 여기 몇 배야? 두 배야. 그럼 대략 몇 배야? 114도야. 2라드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2라드는 문제를 너네가지 풀다보면은 2라드의 답이 많이 나온다, 이제. 2라드가 언제 중요한 거냐면은,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이 아빠한테 부탁을 했는데, 철물점에 가서 이만큼의 철사를 끊어왔어. 이제 여기를 구부려, 얘를 구부려서 부채꼴을 만들 거야. 부채꼴을 만들 건데, 아빠한테 무슨 부탁을 했냐면, 숙제가 뭐냐면은, 부채꼴을 이게 만들 수가 있거든, 철사를 가지고. 그치? 이 철사의 길이, 다시 말하면 이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야. 그럼 이 넓이가 가장 크게 만들어달래, 아빠한테. 아빠가 이제 머리를 싸매는 거지. 부채꼴의 모양은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지. 부채꼴의 모양은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이 넓이가 가장 면적이 크게 구부려달래. 그게 숙제래. 왜? 자기 A 플러스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대략 몇 도로 구부리면? 114도 정도로 구부리면 넓이가 될 거. 그걸 좀 더 풀 거야. 알겠지? 네, 그런 것들을 배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이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단위환산 해볼까? 그럼 180도는 몇 파일 나야 돼요? 180도는 그럼 몇 파일 나야 될까? 파이 곱하면 되잖아. 180도가 바로 파일 나야 돼요. 자. 90도는 몇 파이 라드인가? 2분의 파이 라드야. 알겠죠? 60도는? 3분의 파이 라드야. 30도는? 6분의 파이 라드야. 45도는? 4분의 파이 라드야. 이런 것들은 이제 즉각 즉각 환산해서 암기해야 돼. 그런 거 배울 거야. 자, 요번에 180도 파이 라드. 그럼 즉, 양변을 180도로 나누면 1도는 몇 라드야? 그렇지. 180분의 8 라드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공식 나왔다. 두 번째 공식 나왔다. 알겠죠? 단위환산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라드를 구하고자 하거든? 1 라드를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분모에 뭐가 먼저? 파이가 먼저 와. 1 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분모에 뭐가? 180이 먼저 와. 알겠지? 그렇게 해서 단위환산을 한번 해봐. 지금 다 표 그려서 너희들한테 외우는 방식 알려줄게. 자, 두 번째는, 그럼 1 라드의 정의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각도와, 여기 주어지는 각도와, 부채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관계를 한번 배울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 L과, 그 다음 반지름과 그 다음 넓이 사이 관계식을 한번 유도해서 공식까지 한번 암기해봅시다. 자, 부채꼴 또 그릴거야. 자,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이고 주어진 각도가 세타 라드야.
자, 이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L 길이가 만약에 반지름과 같으면 1라미야. 근데 같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이것과 이것과 이것 사이에 무슨 방식이 나올까? 비례식을 너네 들이 세울 수 있지. 한번 해볼게. 세타 라드만큼 차지하는, 세타 라드만큼 차지하는 호일이 몇이야? L이죠. 그럼 360도만큼 차지하는 호일이 몇이냐? 간단해요, 비례식은. 2파열이야. 원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항 외항 이렇게 곱해서 풀면은 자, 360도 곱하기 L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야. 단인 단인 아드죠. 그죠? 자, 여기 단위 환산 해볼게. 180도가 몇 파이 라드? 8 라드. 그럼 360도가 몇 파이 라드? 2파이 라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여기 약분할 거야.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공식 뭐 나오죠? L은 R 세타가 되죠. L은 R 곱하기 세타 라드가 되죠. 단위는 생략해서 써도 돼요. 자,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과 세타 사이의 관계식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이야. L의 길이, 호의 길이는 무조건 반지름의 중심각도를 곱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게. 반지름이 만약에 3cm야. 각도가 여기가 60도야. 아, 60도야. 곱하면 몇이야? 180도니? 길이가 180도니? 잘못됐지? 길이가 환산이지. 그러니까 60도를 뭘로 바꿔볼까? 길이 단위로 바꾸는 거야. 60도면 여기 몇 배? 60배. 알겠죠? 그럼 3분의 8 라드가 되는 거예요. 자, 60도면은 3분의 8 라드 곱하면은 8 라드. 파이가 되면 몇 센치? 3.14cm. 알겠지? 그런 개념이야. 인사야, 너 서서 들어. 졸리면 서서 들어. 그걸 노력이 있어야 돼. 서서 책 들고 서 있어. 서서 들어. 졸리면 서서 들어. 자, 첫 번째 공식 나왔어요. 자, 부채꼴인데 넓이 구할게요. 세타 라드만큼 차지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선생님 X라고 할게. 그러면은, 자, 요만큼 차지하는 부채꼴 넓이를 S라고 했어. 그럼 360도만큼 차지하는 부채꼴 넓이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 원의 넓이야. 파이어 제곱이란 말이야. 다 유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또 곱해서 표현해 봤더니, 360에다가 뭐를 곱해서? S를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할 지식이 나오거든? 세타는 당연히 R도 돼. 자, 여기가 호도법 계산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호도법 계산을 바꿔볼게. 360도가 몇 파이 라드? 2파이 라드. 너네 공식을 공식으로 그냥 암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자, 약분, 약분. 아, 여기 약분. 그치? 그러면은 S는 여기를 2로 나누면 되거든? 그치? 자, 파이파이 아까 약분했고요. 민찬아. 2분의 1, R, 제곱, 세타 공식 나오죠. 맞아? 그럼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에도 공식 유도할 수 있지. 자, R, 세타 자리에 L을 대입해봐. 그러면 공식 두 번째 나오죠. 그죠? 그렇죠. 2분의 1, R, L이죠. 뭐요? 민찬아 뭐라고? 2분의 1. 자, 민찬이 뭐라고? 2분의 1. 어. 인서 뭐라고요? 2분의 1. 예. 사실 여기서 유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공식 두 가지. 지금 외워야 될 게 좀 몇 개야. 그래서 민찬아. 어, 민찬아 죽겠어. 어? 목격? 선생님 너무 아파 죽겠어요 지금.
아, 너는 이 목이, 목소리 목이 아니라 등에 여기 근육 목이 아프다고? 네. 자, 김현, 일로 와자. 김현, 일로 와자. 하고 싶어? 괜찮아? 이렇게, 아, 재밌어요. 지금 머릿속에 넣고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표 나오지? 길다란 85쪽 가운데 보면 표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지금 외운다. 자, 부른다. 0도부터 투수각비를 라드로 환산하는 거. 자, 호두법. 자, 60분법. 자, 단위 환산이야. 자, 써보자. 0도, 30도, 45도. 자, 60도 특수각이죠? 제일 많이 쓰는 각이지? 자, 30도, 60도 했을 때 2대 1대부터 3. 45도 했을 때 1대 1대 루트 있었던 거,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었더라? 자, 90도, 자, 120도, 135도, 150도, 180도, 자, 270도, 예, 360도. 자, 이 정도, 이렇게. 자, 얘를 라드로 환산한다. 자, 1도가 몇이라고요? 부관은 언제 나오면 분모의 뭐? 180이야. 자, 1 라드는 몇이라고요? 라드가 오면 분모의 파이가 먼저 와. 외우면 돼. 자, 0도는 여기 몇 배? 0배. 자, 0라드. 30도는 저기 30배. 6분의 파이 라드. 45도 45배. 4분의 파이 라드. 60도. 지금 외워야 돼. 집에 가서 외울 시간 없어. 자, 3분의 파이 라드. 90도면. 2분의 파이 라드. 자, 120도. 120배. 계산하기 어렵지? 그럼 세 개는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가운데 숫자 잘 봐. 2하고, 3하고, 5가 있지? 그치? 그럼 환산해보면 얘 뭐가 나오냐면은, 자, 분자에 2가 오고, 분자에 3이 오고, 분자에 5가 와. 그럼 분모는 그보다 하나 더 커. 그럼 여기 쉽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파일 라드일까? 그래, 4분의 3 파일 라드. 얘는? 그래, 6분의 5 파일 라드. 여기 쉽죠? 그죠? 자, 180도가 몇 파일 라드? 파일 라드. 자, 270도면은 2분의 3 파일 라드. 360도면 2 파일 라드. 자, 지금 공식 4개하고 이거 외웠는데 정확하게 1분씩 2초 줄게요. 전부 다 눈 감고 시킨다. 이거 4개랑 저거 외웠는데 정확하게 1분 12초. 지금 12초 지났어요. 대답 못하는 사람 오늘 2시 보강이다. 2만원 내면 안 와도 돼요. 2만원 내면 안 와도 돼요. 기부금 받아요. 지금 외우세요. 집에 가서 못 외워요. 지금 외우세요. 그럼 앞엔 다 했는데? 눈 감아. 새 눈 뜨면 내가 죽여버려. 자, 오늘 며칠이야? 20. 28일. 8일이에요? 27일 아니에요? 27일이요? 28일. 27일이잖아요. 27일이네요. 네. 대학교에서 27번. 27일. 27번 흔들어. 자,
그렇다면 민찬이 너 오늘부터 입주번이야. 네? 민찬아 1라든 몇, 몇 라든? 아 1라든 몇 도? 180도요. 아 2시에 나와. 아 자 윤서 1라든 몇 도? 60분만 파이브네 180도. 자 송아 1도는 몇 라든? 통화 2시에 나와. 자, 윤건이 1도는 몇 라드? 180분의 8 라드. 180분의 8 라드. 자, 지웅이 L은 공식이 뭐야? 얼세타. 권영이 넓이 공식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 2분의 1 R L. 2분의 1 R L. 그러면 민찬원 넓이 공식 나머지 하나가 뭐야? S는 2분의 네, 1분의 1 안제곱 세타. 인선아. 네. 30도가 몇, 몇 라드야? 2시에 나오세요. 자, 민찬 2. 네. 다시 기회 줄게요. 눈 감아요. 자, 45도가 몇 라드야? 45도가 4분의 1. 네? 4분의 1 맞잖아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라드. 자, 그러니까 송아, 다시 한번 해줄게. 눈 감아. 60도. 3분의 파이? 네, 그렇죠. 인사 다시 한 번, 아, 아까 좀 대답 다 됐나요? 다 통화, 통화 못한 사람. 됐죠? 되게 잘한 사람이네. 짱인데? 너 근데 4분의 1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 아, 네. 2시에 나와. 네? 2시에 나와. 아. 고강교실 여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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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대답 잘 하시면은 봐줄게요. 자, 문제 87쪽. 몇개 불러줄게요. 7단어, 8단어 둘다배 불러줄게. 자, 7-1번에 별 둘. 자, 7-2번, 별 둘. 3번, 별 둘. 4번, 별 셋. 그 밑에 보면은, 90타 쪽 밑에 보면은 어드바이스 있죠? 거기에 공식 몇 개 나와 있죠? 네 개 나와 있죠? 그거 외우기야. 박스 치고 외워. 좀 이따 이거 설명할 거야. 자, 7-5번에 별 둘. 7단은 이걸로 끝이죠? 자, 7-5번에 나와 있는 그림 잘 볼래요? 조각기 얘기 몇 조각이야? 10등분이죠? 그럼 몇 조각이야? 10조각이죠? 네. 조각기 얘기. 그러면 칼질 몇 번 해야 돼? 아, 동시에 이렇게 자르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분점이 P1, P2 봐봐. P3, P4 이렇게 돌아가죠? P1과 원점 대칭인 게 P6죠? 그림 잘 봐. P2와 원점 대칭인 게 P7이죠? P3와 원점 대칭인 게 P8이죠? P4와 원점 대칭인 게 P9이죠? P5와 원점 대칭인 게 P, 얼마야? 10. 10인가요? 네. 됐죠? 그러면 총 분점이 10개인데, 원점 대칭인 거는 그 숫자 차이가 얼마야? 5 차이죠. 그래서, 모건 답안 밑줄 봐봐. 점 PK와, 점 PK 플러스 5는, 모건 답안 초록색 글씨 옆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밑줄. 점 PK와 점 PK 플러스 5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알겠죠? 밑줄 번호대로.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7단원 끝나는 거고요. 자, 8단원도 별표 불러줄게. 자, 98쪽에 1번, 1번, 네, 별 1개.
2번의 별 둘, 3번의 별 둘, 4번의 별 둘. 자, 넘어가시고요. 103쪽 맨 밑에, 103쪽 맨 밑에 어드바이스 3 있죠? 거기에 각변환이라고 써. 각변환, 각변환, 각을 바꾸는 거야 이제. 각변환. 거기 밑에 보면은 초록색 글씨로 뭐라고 하죠? 초록색 글씨로 뭐라고 하죠? 센터를 항상 예각으로 간주하고 풀어야 돼. 자, 이거 나중에 배울까? 센터를 항상 예각으로 간주하고 푼다. 예각으로 간주하고 푼다.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나중에. 자, 넘어갈게요. 8-5번의 별 둘. 자, 마지막이 8-6번. 별 셋. 자, 특히 거기 3, 4번 있죠? 자, 이음줄 쫙 하시고요. 3, 4번은 치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3, 4번은 치환에서 풀 거야, 나중에. 오늘은 이거 못 풀 거야, 시간이 안 돼서. 자, 오늘은 아마 7단원 내용 정리하고, 자, 문제 몇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7-1번 봅시다. 자, 7-1번. 기본 문제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뒤에 개념 정리 몇 개 더 남았으니까, 자, 집중 끝까지 하세요. 자, 7-1번 문제 풀어봅니다. 공식 네 가지 기억하세요. 자, 1라지가 몇 동? 1라지가 몇 동? 파이분의 180도. 1도는 몇 라지예요? 자, 1라지는 몇 동? 파이분의 180도. 그럼 1도는 몇 라지예요? 180분의 파이라드. 부채꼴의 후일이 L은 R 세타. 공식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30도 6분의 파이라드.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120도 3분의 2파이. 135도 4분의 3파이. 외우시죠? 150도 6분의 5파이. 180도 파이. 270도 2분의 3파이. 360도 2파이. 자, 리딩 하는 사람들 많다. 자, 할게요. 기본 문제. 자, 7-1번. 자, 부채꼴을 여기 어느 정도 그려볼게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그랬으니까 반제곱 서로 같잖아. 반제곱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호의 길이 뭔지 모르겠거든? 자, 표현해놓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문제 나왔어. 뭐, L과 R과 뭐, 중심각도, 뭐, 관계식. 나오는 문제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공식 다 써놔. 공식이 뭐야? L은?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L. 시험 볼 때 써놓고 풀면 되지. 헷갈리면. 자, 1번 문제가 뭐냐면, 이 둘레의 길이가, 둘레라고 하는 거는 E R 더하기 L이야. 그 둘레가 8이야. 그 다음 부채꼴 넓이가 얼마래? 4래. 됐죠? 자,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중심각도를 구해보래. 그럼 중심각도 구하려면 중심각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근데 문자가 L과 R을 썼잖아, 넓이인데. 넓이니까 이 공식 갖다 쓰는 게 낫지 않나? L과 R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공식 써보는 거지, 뭐. 2분의 1, R, L. 써보면 되지. 그럼 연립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럼 L을 뭘로 바꿔볼까? L을 8 빼기 2R 정도로 바꿔서, 예, 연립해서 푸시면 되죠? 그럼 4는 얼마니까? 2분의 1, R 곱하기 8 빼기 2R이니까. 전개해보면, 예, 여기가 4R, 그다음 빼기 R제곱. 넘겨서 풀면 되는 거지. 음식이 R제곱 빼기 4R 플러스 4. R은 몇이야? 2죠.
어는 2cm 단위가 단위 꼬셔야 돼. 자, 반지름이 2면 L은 L은 4cm 됐죠? 뭘로 간다 했죠? 각도로 간다 했거든? 그러면은 반지름하고 L이 나왔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중심각도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세타는 얼분의 L. 그렇지. 그러면 4를 뭘로 나왔으니까? 2로 나왔으니까 단위는 2 라디야. 단위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1 라디가 대략 몇 도였지? 57도. 그럼 2 라디면 대략 104도 정도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쓰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또 붙일걸 그릴게요. 요번에는 반지름의 길이 다 하나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로 놓고 생각을 해볼게. 둘레의 길이가 80이야. 똑같아. 관계식 ER 더하기 L이 80이야. 됐죠? 근데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커야 돼. 아까 얘기해줬죠. 철사 구부리는 그 초등학교 숙제, 초등학생 숙제 얘기 아까 해줬지. 그러면은 이때 중심각도는 몇 도여야 됩니까? 자, 문제 해설에 보면은 이게 2차 함수로 풀었거든? 산술 기하로도 풀어주고 2차 함수로 풀어줄게. 자, 부채꼴 넓이는 R과 L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쓰면 돼. 2분의 1 R 공식 쓰면 되잖아. 자, 정서풀이에 나온 대로 해줄게, 먼저. L을 뭘로 바꿀까? 80대 2R로 바꿀게. 편한 대로 풀어. 그럼 식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R 곱하기 80대 2R. 그럼 2차 함수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40 R. 됐지? R은 그냥 양수 개념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어디로 걸러? 위로 걸러. R이 얼마에 대해 나오니, 최대가? 마이너스 2의 1분의 B일 때. 그치? 표준 바꿨더니, R 빼기 20 제곱. 플러스 400. 표준 바꿨죠? R이 20일 때야. 반지름이 양수에서 나옵니다. 됐죠? R이 20일 때고요. R이 20이면은, L은 몇이야? 40인가요? 네. 그러면 또 중심각도 또 나오죠? 중심각도는 어떻게 쓰냐고요? L은 R 세타였으니까. 세타는 R분의 L. 그럼 대입하면은 2 라드. 또 중심각도 또 나왔죠? 대략 여기를 114도 정도로 구분해야지 가장 넓이가 큰 거야. 자, 정석 풀이 이렇게 나와있다. 알겠니? 자, 선생님은 이 방법 별로 안 좋아해. 뭘로 풀까? 산술 기하로 할까?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데 탄할 거야. 자, 이거 이용할 거야. ER 더하기 L은 얼마 이상이야? 이 끝은 ER 곱하기 L 이상이야. 자, 여기가 얼마야? 80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L이거든? 이거 최대값 구하면 되지. R이 가장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최대로 구하면 돼. 그럼 80을 대입해서 풀었더니 식이 뭐가 나옵니까? 루트 E R L은 40 이하야. 자, 양면 제곱하면 E R L은 1600 이하야. 그죠? 양변을 4로 나누면 얘가 나와. 그럼 2분의 1 R L은 4의 이하죠. 넓이가. 그죠? 그러면은 얘를 넘겼더니 얘는 4의 이하라는 넓이 최대가 나오고, 제곱이니? 제곱 센치미터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 등호가 나와있는 넓이가 가장 큰 거죠. 등호동립이 언제니? 그렇죠. 등호동립은 여기에서 동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동립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동립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동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2R과 L이 어떨 때야? 같을 때야. 중심각도가 하는 거야. 그럼 공식만 바꾸면 돼요. L은 R 세타죠? 반지름 반지름이 약분하면 고로 세타는 2라드 이럴 때 최대야. 에이? 이게 산술기압 평균이야.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옆에다가 포팅 하세요. 2번 풀이 밑에다 옆에다가 포팅 하세요. 산술기압으로 쓰는 것도 포팅 해놓으세요. 해설 그 2번 옆에다가 해설 1번은 해설 2번은 정석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2차 함수로 풀어져 있고 제가 3주 기하로 푸는 게 원래 일반적이야.
특히 이제 2번 풀이 옆에다가 자, 써보세요. 산수 기하로 푸는 방식. 자,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산수 기하 배운 상태에서는 양수 조건에서 보통 이렇게 안 풀어요. 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산수 기하가 더 편할 거야. 편한 대로 푸세요. 편한 대로. 이거는 정도 풀이 나와 있고요. 이거 적으라고요. 산수 기하 배우고요. 풀이 적으라고요. 인사나 적어놔야지. 2번이죠, 문제. 예. 특히 2번 풀이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다음 주 갈게. 오늘은 저기는 8단원은 못할 것 같고요. 7단원은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상하피 적인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고. 상하피 표 다 줬죠? 상하피 표 없는 사람. 자, 그때 선생님이, 예. 자, 책 앞에다 붙여. 책에도 물론 나와 있는데, 책 맨 앞에다 붙여가지고요. 책 다음 장, 아니, 거기. 떼거 필요하더라. 요정도 그쵸? 제일 누가 빠졌죠, 그죠? 표를 단지를 외워라. 세로 방향으로 외우는 거 잊지 말고. 암기하고 있는 상태로 짜게. 자, 3-2번.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다른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C가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A, B가 B, C의 세각형. B, C. 그러면 B라고 할까? 예, A라고 할게. 여기가 스몰 B가 되죠? 예, 스몰 C. 얘가 스몰 A가 되는 거지. 마주보는 각에 대해서 대변 이렇게 하면 스몰. 자, 이때 AB 길이 C가 누구의? BC의 길이에. BC의 길이 3배래. 자, 강의 써요. 자, 이때 뭘로 봐요? sin A, cosine A, tangent A로 봐요. 됐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다. 이제. C의 제곱이 얼마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C의 제곱에다가 뭐 집어넣는데? 9A 제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식이 BA 제곱은 몇 A 제곱이니까 8A 제곱. B는 2루트 2A. 전부 다 문자를 뭘로 바꿀 수 있다? A로 바꿔줄 수 있겠다. B를 그러니까 2루트 2A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이건 A이고요. C는 3A가 되는 거고. B는 전부 다 나오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사인은 가벨리를 바라봤을 때, 동굴 속에 얘가 이제 서 있죠? 머리가 있는 쪽이 뒷변이고, 발이 있는 쪽이 뒷변이고, 바라보는 방향이 높이야. 알겠죠? 사이너스. 됐죠? 사인.
빗뼈분의 높이 비율. 그 다음에 얘를 보존하는 답이 뭐야? 컴플리멘터리 사인 값이야. 그게 코사인이야. 빗뼈분의 빗뼈의 비율. 그 다음 탄젠트. 탄젠트. 그 다음 빗뼈분의 높이 비율. 전부 다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거지. 그치? 자, 사인 A가 누구야? 자, 사인 A는, 예, 값이 빗뼈분의 높이 비율인 건 3분의 1이야. 자, 코사인 A는 둘러싸는 각이야. 3분의 2루트야. 탄젠트 A는 밑뼈분의 높이 비율이야. 그죠? 음식이 2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2라고 했죠. 비율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죠. 자, 2번. 2번에 별표 다섯 개 쳐요. 그림 외우기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투수와 또 30도 아니고 15도 같은 거 가지고 사인 구할 때 저 그림 필요해요. 저 그림 잘 나오니까 외워. 저 앞에 형한테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이 그림 꼭 외워. 나 중요한 그림이야. 자, 여기가 이렇게 이등변이야. 자, 얘가 A점, 그 다음 B점, C점. 전에 휘문조합교에서 이 문제 나왔어. 휘문조합교 3학년 2학기 때 이 그림 나왔어요. 15도 구해라.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나오잖아. 나와요? 삼각비. 배웠잖아. 배웠는데. 3학년 2학기 때 나오죠. 3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가 원래 3학년 2학기 있다가 그게 2학년 2학기로 내려갔죠. 그런데 대포 축소돼서 내려갔지. 피타고라스가 이만큼이었지. 근데 이만큼 돼가지고 2학년 2학기로 내려갔어. 할 게 없어. 3학년 2학기가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엄청났거든. 문제 유형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문제형들을 다양 풀어본 친구들이 원래 도형 쪽을 잘해. 근데 이제 도형이 대표 축소되면서 너무 내용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피타고라스에 관련된 문제를 하면 잘 못 풀더라고. 사실 중요하단 말인데. 자, 오늘 이런 그림이에요. 얘가 15도야. 자, 얘가 30도예요. 다른 거 없죠? 각도만 따로 표시되어 있고 이 그림만 나와 있어. 얘 뭘 구하래? 사인 15도라. 탄젠트 15도의 값을 얼마 주고 하래? 그럼 우리가 길이를 환산해야 돼. 자, 그림을 보니까 30도. 이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랑 같다. 그럼 15도야. 알 수 있는 건 이게 이등변이었다는 얘기야. 그죠? 예. 아, 그림은 저기 찌그러지게 그려지는데. 자, 그랬더니 여기를 쓰면 A 정도로 볼게. 여기 A야. 그죠? 30도. 2대 1대 루트 3이니까 투수가 뛰는 다음에 A죠. 그죠? 예. 아, 아니다. 잘못 봤다. 30도가 바라보는 방향이 제일 작죠? 여기가 A죠. 그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3이야. 선생님, 근데 변이 같은 데로 좀 A를 좀. 그러게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2에도 놓자. 그러면 얘를 자르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자르기가 좋죠. 2대 1이니까 여기 차라리 2에도 놓자. 그 타락발. 아니면 이거 분수화가 걸리니까 복잡해져. 그러면 2대 1대 루트3이죠. 그죠? 자, 그럼 문제 사인 15도는 15도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사인 15도야. 그럼 여기 A 알았으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럼 피타고라스 가야 돼. 자, 그럼 AB 길이 뭐냐면은 AB 길이는 루트 안에 다시 루트 들어간다. 2주 보다. AB 길이는, 자, 그럼 이거 제곱, 이거 더하기야. 그치?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 2 더하기 루트 3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야. 그죠? 예. 그럼 루트. 자, A 제곱은 어차피 뒤로 묶여요. 그죠? 그럼 여기 4, 3, 그럼 7, 1, 8. 플러스 4 루트 3A 제곱. 그럼 A는 밖으로 나갈 거고, 자, 루트, 자, 8, 플러스 2중 번호죠? 그러면은 여기가 2만 남기고, 뭐만 들어가면 돼? 4가 들어가니까 12. A. 2중 번호 배웠죠? 얘가 완전 정식이죠? 자, 완전 정식 얼마? 12를, 자, 얘가 루트 앞에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이거 완전 정식 돼. 그럼 6, 20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하는 값이 뭐야? 8이죠? 그럼 이건 뭐에 완전 정식이야? 루트 6 더하기 루트 2에 완전 정식이야? 얘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의 완전 제곱이야. 그치? 맞잖아. 그러면 얘가 루트 6 플러스 루트 2A로 쓸 수 있는 거야.
이중근호. 이중근호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근데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어. 완전적으로 변형해서 풀 수 있어야 돼. 됐죠? 자, 아무튼 요건 구했어요. 그럼 사인 15도는 묶음해 보니까 AD분의 AD죠. 그럼 AD가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 A는 어차피 앞으로 되니까 예, 이거 풀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유리화 했더니 얼마? 4분의 루트 600의 루트 2. 그럼 사인 15도를 우리가 환산할 수 있지.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탄젠트 15도는 밑변분의 루트 비율. 예, 그러면 식이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그럼 유리화 했더니 2 빼기 루트 4. 예, 탄젠트가 또 구할 수 있죠. 알겠죠? 이렇게.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림 중요한 거니까 외워놓으시고요. 자, 찍을게요. 다음 페이지, 이제 일반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 일반각. 자, 일반각의 개념 설명 잠깐 해줄게. 자, 페이지 어디냐면은 90쪽. 그 가운데, 자, 박스 볼게요. 박스. 일반각 박스. 자, 일반각. 이 뜻은 뭐냐면은, 자, 10초선 OX선과, 자, 따라해봐. 10초선. 10초선. 동경, 따라해요. 동경, 도쿄가 아니야. 일본 도쿄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선. 그 다음에 움직일 동의 각격, 움직이는 각. 그치? 두 반지선이 이루는 도형이 뭐야? 각의 정이죠. 그죠?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를 고려해서 표현하냐면은 회전 방향과, 회전 방향과 몇 회전 했는지까지 회전수를 고려해서 각을 표현하는 거야. 회전수를 고려해서 표현한 각이야. 고려해 나타낸 각을 일반각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일반각의 정의거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좌표 표면에서 X축, Y축 선을 그릴 때 시초선을 반드시 어디 생각하면은 OX선 여기를 생각하는 거야. OX선. 이게 시초선이야. 기준이 되는 선이야. 그래서 시초선은 반드시 가로선에 있어. 그래서 동경도 반드시 출발을 가로선에서 내려서 각을 환산해. 자, OP선이 여기에 있어. 반지름 두 개가 이루는 각도, 여기를 알파가 들어가. 됐지? 자, 동경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불러.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불러. 그러니, 자, 양의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동경이 여기 와 있죠. 그치? 양의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하면 이렇게 와 있는 거야. 60도면 이렇게 와 있는 거야. 그치? 만약 180도면 이렇게 와 있겠지. 그 다음에 150도면 이런 거 와 있겠지. 270도면 여기 와 있겠지. 360도면 한 바퀴 돈 거지. 그럼 1도는 다시 여기지. 따라, 동경이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동경이 돌아가고 있거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 근데 마지막 사진 딱 찍었어. 얘가 회전하는 모습을 못 본 상태에서 딱 사진 찍었어. 동경이 여기 와 있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도야. 그럼 이 동경의 크기는 30도라고 말할 수 없죠. 잘 생각해. 그런데 이걸 지금 회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떤 모습을 봤어? 마지막 장면 찍었지. 얘는 동경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거지. 마지막 장면이. 그러면 얘는 390도의 크기가 될 수도 있지. 이 동경이 갖는 각의 크기는 390도가 나올 수도 있죠. 이해 돼요? 동경의 위치는 여기 있지만.
맞죠? 공사야. 그러니까 정확한 가게 크기를 이 그림 가지고 묶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전 방향과 이게 몇 회전을 했는지까지 감안해서 각을 나타내는 거야. 아니, 이게 그걸 일반각이라고 부르는데 일반각은 표현 방식이 이래. 오늘 사람이나 못 나가도 돼. 내일까지 파트너 끝내고 숙제 주면 되니까 괜찮아. 오늘 숙제는 그냥 대신 거기 주면 여기 줘도 되니까 설명 잘 들어. 오늘은 사람이 여기 안 줄게요. 사람이 안 줄게요. 숙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가게 크기를 정확하게 전체 가게 크기 모른단 말이야. 전체 가게 크기는 센터각이야. 그런데 이게 몇 회전했는지 몰라. 어떻게 회전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 장면을 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360도를 가지고 회전수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몰라. 그래서 두 바퀴인지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정수로 표현하는 거야. 360도 곱하기 정수로 표현해. 그 다음에 남는 각이 최소의 양의 각이야. 그게 알파 각이야.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 부른다? 일반 각이라 불러. 자, 조건은 뭐라고요? N은 무슨 수요? 정수요. 그냥 오른쪽에 붙는 이 각의 크기는 반드시 최소의 양의 각이야. 최소의 양의 각. 그러면 아까 배웠듯이 360도는 몇 파일 나와야 되니까 2파일 나누랑 같으니까 이걸 2파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2, N, 파이 플러스 얘를 나누로 바꿀 수 있어. 다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너네는 아직은 이게 익숙할 거야. 지금 60분법으로 표현하는 게 좀 익숙하죠? 그럼 여기도 60분법, 여기도 60분법, 여기는 라드, 여기도 라드로 표현하는 거야. 표현 방식은 너네가 뭐 60분법으로 하든 라드 표현으로 하든 계산 되는 거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기 문제에 몇 번을 볼까? 1번 봐봐. 우리는 설명을 잘 들어요. 숙제 여기 안 줄게요. 자, 보기 1번에 보면은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표현하세요. 자, 1번에 뭐라고? 1140이야. 1140도 동경 위치하고 표현해볼래? 1140도는 360도가 몇 회전했나? 일단 여기 뒤에가 양의 각이 나와야 되거든? 네. 예. 세 바퀴 아닌가? 1080이지? 네. 거기에 몇 도만 줘도 하면 돼? 60. 60도만 줘도 하면 되죠? 1080에다 60만 넣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 1사면에 있을까? 제2, 제3, 제4면에 있을까? 권영아. 이 동경이 몇 사면에 있을까? 1사면. 그렇죠. 다 끝났다, 권영아. 자, 봐봐. 동경이 시차선이 여기죠? 중심이 되는 선이, 기준이 되는 선이 360도면은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야? 3바퀴. 한 바퀴, 360. 두 바퀴, 720. 세 바퀴, 1080. 이렇게까지 왔지? 네. 세 바퀴 돌았어. 그 다음에 60도만 더 왔지? 네. 여기 있겠지? 시초선과 이런 각도가 최소각이 60도인 거지. 그럼 동경이 몇 사면? 1사면. 동경은 제1사면 있지만 이 각의 크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 알 수 없는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게 무슨 각? 걔를 일반각이라고 불러. 네. 정의를 잘 배우셔야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 4번 같은 거 볼까? 자, 6분에 35. 5파이야. 어? 포도법이네? 자, 2파이가 몇 도예요? 320이에요. 일단 몇 바퀴 정도 보이니? 다섯 바퀴? 다섯 바퀴면은 정확하게 자, 여기를 5파이라서 볼게. 다섯 바퀴야? 2파이가 한 몇 도입니까? 그렇게 표현 안 되지? 그치? 여기 360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쓸까? 6, 4, 24? 4, 8 할까? 그 다음에 몇 파이어 하니? 24 빼면? 여기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 6 파이어 쓰면? 뒤에 얼마 빠지니? 6분의 파이어만큼 빠지게 돼 있지? 자, 일반각을 쓸 때 뒤에는 무슨 각이 와야지?
양의 가교와의 대, 음의 가교와의 대? 양의 가교와의 대. 알겠죠? 그럼 얘는 몇 바퀴 돈가? 4파이면은 두 바퀴 일어난 거야. 자, 10초 전이 여기 있고요. 자, 양의 방향으로 1회전 한 바퀴. 2회전 두 바퀴. 그 다음에 6분의 11 파이네? 어? 그럼 6분의 11 파이면 대략 몇 도야? 330도? 그럼 330이면은 270도 넘어서고요. 몇 도 더 가야 되냐? 아, 300도. 그쵸? 300도. 300도에요? 그냥. 역시. 아, 아니. 660이니? 아니, 180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요. 180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안. 180. 그럼 330이죠? 그러면 270도를 더 가는 거죠? 그 다음 몇 도 더 가요? 그래. 270도를 더 간 다음에 60도 더 갔지. 그럼 모양이 여기 있지.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여기는? 그렇지. 동명이 몇 삼면이야? 지? 4삼면에 있는 거야. 언더세? 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아, 할 거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쌤이, 마무리하다가 뒤에까지 정리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할 게 좀 많이 남았거든? 오늘은 그래서 삼각, 함께 정리를 안 줄게요, 숙제를. 자, 오늘 숙제 예정은, 자, 알겠습니다.